22편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다 함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본문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옆 동네 그일라로 사울을 피해서 그쪽으로 이제 은신처를 옮깁니다. 근데 옮겼는데 이제 그일라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 곡식을 탈취하려고 그일라를 자꾸 주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쳐들어오는 나라를 공격해서 쳐부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면서, 아,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 하는 이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그일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출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와서 이 명, 이 성읍을 다 멸망시킬 텐데,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사울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또, 사울이 와서 나를 잡겠다고, 이 그일라 모든 사람들을, 성읍을 다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텐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네가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는 일도 일어날 거고 사울이 오는 일도 다 정말이다 하고 대답하시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시편 22편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시편 22편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1절에서 21절까지의 큰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22편을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10절에는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또 저기 뒤에 19절에 가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쉽게 말해서 한 가지 표현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선포인 것이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쉽게 저버리지 않겠다는 이 선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뭐, 가정이야, 뭐,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탁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그냥 떠오른 대로 한번 해보면, 별 4개짜리 그 대장이죠. 대장이, 너 이거 해 하면은 밑에 사람이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지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냥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데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본 자신을 또다시 성찰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시간을 정말 교묘하게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뭐한 번을 겪든 뭐 10번을 겪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 남아 있어야 될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별 4개짜리가 내리는 명령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 마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22편을 읽어보시면, 잘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그거 하나는 놓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2004년에 타계하셨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여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1권, 2권을 다 읽어봤는데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생각했던 시간인데 이분이 거의 한 200여 명의 그 말기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요. 그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말기 환자들은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아니면 이제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심리 과정이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우울해하고 마지막에 수용하는 거예요. 부정이란 건 뭐냐면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검사해 보겠다. 그런 것이죠. 분노란 건 뭐냐면 왜 하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것이죠. 협상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착하게 살면 아니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어떻게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으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 몸이 계속 나빠지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 걱정에 자기 삶에 대한 해이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지나가서 나중에 남는 것이 뭐냐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순차적으로 이 다섯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뛰어넘어서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해야 하는 단계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경험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수용해가는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절규 속그 속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걸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고 합니다. 엘리.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하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엘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관계를 가질 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하고 밤낮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뜻도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신세 한탄하시는 말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 줄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을 제자들에게도 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셨던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다가올 때 아버지를 그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두려움의 잔을 내가 피할 순 없을까 하는 그러나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종교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고통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종교고, 그것이 어떻게 법칙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고난 때문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숨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커튼을 이렇게 확 열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침묵이 길어지면 절망과 낙심을 느끼는 것도 한순간이죠. 잘 참고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길어지면, 그 참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끈들이 어느 한순간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탄이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를 기회를 삼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이 문을 닫고 또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의 수입도 적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부부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시험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 영적인 민낯이, 우리의 실생활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시편 22편을 쓴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내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동물이 나오죠. 황소, 뭐 사자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다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도 하고 도망하게 되고 막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14절부터 나오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는 이게 쉽게 말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탈진이 돼 버린 거예요. 몸에 있는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탈진이 돼 버린 거예요. 내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 말은 뼈는 몸을 지탱해주는 육체인데 그 뼈가 어그러질 정도니까 얼마나 다윗이 망가진 겁니까? 15절에 또 보면은
내 힘이 말랐습니다 하는 것이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바닥에 다윗이 마음도 육체도 그냥 바닥에 바닥.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인 거예요. 17절에는 이게 하이라이트 같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니까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앙상하게 말랐는데 뼈가 다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처참하죠? 도망다니느라고 먹거리도 잘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소용돌이 치는 물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지니까 힘을 빼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뺐더니 소용돌이 치면서 이 소용돌이가 아버지를 물 밖으로 튕겨내서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살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때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고 가장 힘 있는 기도고 가장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뭔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정말 내가 할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용기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자기를 아이가 없는 여자라고 자꾸 놀리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 분인나와 헤어질 수도 없고,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고,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 막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한나가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구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나 십자가의 그 두려움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끝에 남아야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 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 감각에 대해서 짚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서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회심하고 그때까지는 참 누나들이 형들이 참 잘해줘서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 시절에 제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면서 그 교회 나가는 게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찾지도 않아요. 쟤는 교회에 있으니까. 네,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서러웠어요. 좀 찾지. 찾으라고 일부러 나갔는데 끝까지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잠자기도 했는데, 교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산속에다가 집을 하나, 나중에 크면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산속에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그게 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대학 한쪽으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도 중요하고 이상도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양쪽 모두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너가 이 전쟁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짜거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현실과 이상을 정확히 짚어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더 든든해지는 것이거든요. 21절에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추적하는 적들을 돌소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목동 생활하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할 때에 야생 동물로부터의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던, 지켜주셨던 것을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져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2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었던 하나님 있잖아요.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다 압니다. 도망갈 수 없는 것도 알고, 잡히면 당연히 죽는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 확률이 높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이상, 그 믿음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뒤에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고난이 오면 이렇게 변하고 저 물결에 저렇게 흘러가고,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와, 그리고 이 노래를 지어 같이 부르는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응답을 확신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뭐 탄식하고 도와달라 부르짖고 막 이런 내용인데, 가만 보시면 22절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게 탄식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한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2절부터는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러 회중 앞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시인이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겸손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 열방의 모든 족속들, 이미 죽어서 먼지가 된 사람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자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까지 막 탄식했던 시인이 이제는 갑자기 돌변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다가 정의해 봤습니다. 선제적 믿음. 이 선제적 믿음이란 것은 그냥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받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요, 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냥 그런 얘기만 들었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먼저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게 선제적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습니까? 증명되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경험도 안 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 믿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선제적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창대해졌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이 선제적 믿음이 참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1절과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18절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거, 누구의 모습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잖아요. 다윗이 보여주는, 예증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선제적 믿음이에요. 어떤 선제적인 믿음이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은 맞아 본 자의 아픔을 알고, 주님은 약자의 현실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선제적 믿음이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냉랭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나 탄에 박힌 기도는 그게 더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신방을 가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 가슴속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 가정이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그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라도 자기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할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씨름하던 야곱,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한게 아니라 습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을 쓰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은 망가졌지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살았다는 게 뭐 단순히 자기 목숨이 에서가 자기를 살려준 게 이것이 아니라 에서에 대한 미안함이나 에서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어떤 이 뭐랄까요?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잖아요. 다 녹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쉬면 하나님은 개점 휴업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정을, 우리 생업을,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화면에 수험생 명단과 한우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을 다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길로 우리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생업과 나 자신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권기원, 또 권준서, 김가은, 김산, 서예준, 유별, 이건희, 이은정, 임헌우, 장선우, 전다은, 정희현, 조유준, 최아현, 최인재, 허진환, 이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떨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강건한 체력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병선 집사님, 김순자, 김인순, 또 우리 권사님, 박승구 집사님, 선순자 집사님, 송춘하 집사님, 심희숙 장로님, 이정순 집사님, 이흥순 집사님, 최성환 집사님, 한영철 집사님, 한원석 집사님, 또 황선옥 집사님, 주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들에게도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바로 서며 또 하나님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간질 수많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부르짖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녀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간구들이 우리 소망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로 응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또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